Beats. Rush hour, 순처럼 무거진 높은 타. Yeah. 영재의 sound, 우리 끝까지 달리는 ride. 200, 100. Smelling the shit, we give vibe. 한번 보고 달린 old back back. Hey. 짜릿한의 경쟁은 언제나 의심 없이 no cap no cap. 이건 나의 reality. 불가능은 없어, ability. 뒤에 가려진 duality. 죄다 뭐다 장식품 quality. To the limit, push your body, dish it, bye bye, yeah. Rush it to the finish, get catch the bye bye, yeah. Let's go! 흥미로 붙여, the metal. 널 향해 pedal to the metal. 혼자만이 세상이 깨임. 여기 끝없이 냉정한 배럴. Don't stop what you're feeling. She don't go to die, baby. 날 따른 내 speed limit. 뜨거운 집에. Yeah, yeah. Gotta run to the top. Rush hour, run to the top. Rush hour, now baby, don't. No backpack. 짜릿한의 경쟁은 언제나 의심 없이 no cap cap. Get down, ho. Get down, ho, ho. Get down, ho, ho. Come on. Hey. No cap. 여기 누이 new era. 잊었다 하면 돌아오는 boom mirror. You fly high. 경쟁자는 너무 작게 보이지 불필요한 fighting. Hate to spend time in your fighting. Did they hesitate when I'm coming? 볼 필요조차 없는 그대 기믹. 있는 것들이 더 하지 우리끼리. I ain't got no limits. 미친 듯이 그냥 bye bye yeah. Now it's time to kill it. 깨끗이 또 sing it bye bye yeah. Let's go. 흥미로 붙여 the metal. 널 향해 pedal to the metal. 복잡한 이 혼돈 속에 say. 날 따른데 speed limit. 짙어지는 bass. Yeah, yeah. Gotta run to the top. Rush hour. Run to the top. Rush hour. No cap cap. Get down, ho. Get down, ho, ho. Get down, ho, ho. Rush hour. Idol 체크를 합니다. 저는 호스트 몬스타엑스 기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몬스타엑스 아이엠이라고 합니다. 네, 컴백했네요. 앞에 저희 노래가 나왔어요. 몬스타엑스 컴백했습니다. 컴백했습니다. 일단 또 꽃이 또. 네, 우리 컴백했다고 또 이렇게 네이버 나오고 꽃을 또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꽃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일단 체크인하고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나눠보도록 하죠. 심야 아이돌 체크인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첫 방송 보셨어요, 창균씨? 아, 좀 바빠요. 그래서 아직 못 봤어요. 바빠서 못 본 거예요? 네네네, 좀 예. 많이 상상하는 게 정신없네요. 예.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아무튼 몬스타엑스가 컴백을 했습니다! 반박자 누린 빵빠레.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예요? 앨범 얘기해야죠. 앨범. 특별히 저희가 컴백을 했으니까 네. 작업 얘기도 하고 네. 뭐 우리 뭐 항상 하는 공식적인 곡 소개 같은 거, 앨범 소개 같은 거 말고 개인 느끼는 네, 앨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앨범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뭐
인사를 이제 인사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앨범 이제 컴백한다 이제 많이 네네. 들어달라 이런 영상을 많이 찍는데 아, 새삼 또 놀랐던 게 10집입니다. 아, 예. 미니 10집이죠. 미니 만 10집이에요 심지어. 예. 미니 만 10집이고 정규가 몇 개죠 저희? 3개인가요? 3개인가요? 4개인가요? 3개가 4개인가? 3개에 일본 앨범 몇 개, 미국 앨범, 앨범 몇 개. 미국 앨범 뭐 2개, 일본 앨범도 뭐 참 저희 총 합치면 한 앨범 한 20장 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바쁘게 살았다. 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 야. 일단 이번 컴백. 일단 이번 컴백은 타이틀곡을 주원이 형이 썼고요. 갬블러에 yeah. 이어서 어, 타이틀곡을 썼고 컨셉은 조금 오랜만에 좀 센 느낌이지 않나. 오랜만에 센 느낌. 그러니까 컨셉 앨범 전체적인 컨셉이라기보다는 타이틀이 주는 느낌이. 맞아요. 저도 그 혼자 이제 개인 인터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그렇게 소개했었어요. 그 외신 기자분한테. 오랜만에 진짜 몬스타엑스가 하던. 그러니까 물론 전전 것도 안 세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대놓고 센. 대놓고 센. 저는 절제된 뭔가 섹시미어 뭐 약간 뭐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 거는 그냥 대놓고. 그냥 센. 그냥 센. 네. 그냥 센. 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저희 앨범 들으면서 얘기합시다. 예. 1번 트랙부터 들어보겠습니다. Rush Hour죠, Rush Hour. 나. 기현 씨 이거 어떻게 녹음 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까? 이거요? 저 한 20분 만에 끝났어요. 오. 네. 근데 참 하면서도 든 생각이 뭐냐? 아 이번 이 노래도 높구나? 높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랭가요? 이게 예 그냥 훅이 막 도샵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훅이. 아이고야.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주원 씨가 곡 만들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높냐고 전화 왔어요. 형 넨 이거 어때 형 해봐 이거, 아 주원이 직접 내지 않았고 이거 이렇게 들려줬어요. 형 혹시 괜찮아?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나 뭐 하고 있어가지고 자세 체크를 못 하고 넨 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가 잡히고 아 라이브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20분 만에 끝난 거면 되게 순조롭게 녹음. 녹음은 쉽죠. 근데 이제 무대할 때가 걱정인 거죠. 아유, 무대할 때가 걱정인 거죠. 녹음 자체는 되게 순조롭게 했는데 그 Eat This, Brush Out 이거를 형들이 자꾸 그 느낌을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요 형들이라고 디렉터 분의 형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느낄 잡는 데만 조금 많이 걸렸던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다 다시 한 번만 뭐 다른 느낌으로 해보자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쫀득쫀득하게 약간 이렇게? 조금 완전 섹시하게 했다가 아 너무 섹시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쿨한데 좀 섹시하게 뭔 소리예요 이게? 쿨한데 섹시한 거 약간 그런 거죠 약간. 뭐 살짝 펑쿨 섹자 뭐 이런 느낌을 해야 되는 건지 펑쿨 섹자 어떻게 하죠? 하면서 저 혼자서만 이렇게 여러 번 몇 번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잘 나왔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러시아어의 창균이 랩파트가 참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박자를 아 뭔가 다 엇박이에요. 박자를 되게 잘 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주원이가 이제 모니터본을 들을 때도 오 창균이 랩 잘 썼는데? 이 생각을 했죠. 아 이게 사실 갬블러 이후에 제가 갬블러 때는 그 일방적인 라인을 안 짜고 Feel Alive 이런 거 좀 하고 그랬으니까 아 이번엔 또 뭘 해야 되나 라는 이제 고뇌의 시간에 빠지다가 그냥 그래 박자나 가지고 놀자 이렇게 했더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트랙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듣는 거예요? 몰랐네. 아유 저희는 이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제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쟁은 언제나 의심 없이 높게 그 스타일링이 아무래도 여태까지 앨범 중에서 제일 좀 많이 과감한 시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스타일링? 네. 근데 팬분들 반응이 그래도
저도 살짝 그 생각 했거든요. 과감한 도전이랑 약간의 뭔가 호불호가 있겠다. 아. 호불호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호가 좀 많지 않았나. 네. 아우터만. 오히려 어떻게 곡자가 말씀해 주셔야죠. 아, 이 노래는요. 너한테는 no back. No back. 없이 그냥 아우터바에서는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Uh-huh. 너한테 그만큼 이제 속도 제한 없이 no back 하면서 참 가겠다. 앨범명이랑 잘 어울려요. 아, no limit이잖아요. No limit. 어, 그러네요. 아, 이거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no limit. 아, 쓰고 나왔구나. 네. 앨범명은 한참 뒤에 나왔구나. 아우터바는 전에 만들어 놓고 이제 앨범명이 no limit이라는 거 듣고 그렇구나. 시간은 좀 다르게. 약간의 뭐... 그 절제되면서. 네. 저도 되게 녹음하면서 제가 주로 좀 잘 못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우, 노래 좋아요, 근데. 크. 좋아요, 노래. 아, 감사합니다. 아. 뭔가 신나기는 하지만 뭔가 존만큼의 신남을 원하지는 않았고 적당한 신남을 원했어요. 맞아, 그래서 네. 처음에 이거 아우터만 들어서 처음에 창균 노래 아닌 줄 알았어요. 창균 노래 아니고 약간 그 창균의 노래는 정적 존처럼 아예 네. 아예 그냥 노백처럼 가버리던가 그 저기 뭐야 아니면 약간의 그 창균이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 서정적인... 약간 다크한데 약간 섹시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거 창균이가 썼던 저희가 들었던 뭐 창균이 개인적으로 쓴 곡은 많겠지만 저희가 들었던 곡 중에는 조금 조금 색다른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기현이 녹음할 때 창균이가 뭐 따로 디렉팅 거나 코멘트 한 거 저 뭐 있나요? 일단 저는 보컬적으로는 또 창균이랑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윤석이 형이 이제 보컬 디렉팅을 좀 자세히 좀 완전 디테일하게 해주고 창균이는 혹시 제가 만약에 뭐 제가 막 근데 제가 막 제가 맘대로 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벗어난 거는 이제 창균이가 형 그거 그냥 플랫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좀 큰 탁 딱 잡아주는 정도 안 나가게. 네, 뭐 저는 크게 엄청 디테일하게 보는 편은 아니라서 저랑 같이 이제 곡을 만든 제 크루가 같이 디렉팅을 봐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이 곡자님은 이 곡자분이랑 그 윤석이 형이랑 오키 메이키루키는 약간 그 플레이어의 색을 좀 존중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부르는 그런 뭔가 노래할 때 그런 스타일도 되게 존중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일단은 해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거기서 더 특성을 살려서 가거나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못 잡으면 이제 그때 딱 가이드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네, 그리고 뭐 마음대로 불러도 그 맞아요. 후에 믹싱으로 할 때 충분히 보완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뭐 많이 잡는 편이에요. 멤버들은 최대한 녹음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 네. 다음 거 한번 들어볼까? 아, 나 이 노래 좋아해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황홀한 이 밤에 한계 없는 속도를 지켜 앉아있는 과열 중 숨막히는 긴장 이게 또 우리 그 컴백쇼 때 그 수록곡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나갔죠. 내보냈죠. 그때 당시 날씨가 굉장히 죽을 뻔했어요, 진짜. 부두가였죠? 부두가. 진짜 저희가 이거 그 컴백쇼에서 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러고 있다가 카메라 딱 오잖아? 이게 제 파트야? 이러면서 했어요, 진짜로. 진짜 이러면서 했어요. 너무 이게 몸이 너무 떨려가지고. 맞아요. 극한의 추움이라. 이거 다음날이 기현씨가 또 스케줄이 아침 일찍부터 있어가지고 화보가 있었죠. 그래서. 네. 근데 그때 몸이 얼어서 그런지 화보는 홀쭉하게 잘 나왔어요. 저는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얼굴이 그때 부어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잠을 푹 자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금 덜 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컨디션은 몸엔 잘 모르겠는데. 네. 참. 몸베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 노래.
그래 이 구성이 조금 특이한 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딱 하이 지점을 갈 때 사비를 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조가 돼요. 아 여기가 아, 아닌데 그런 또 그런 또 묘미가 있었네. 네. 음악 살짝만 더 켜주실 수 있나요? 이거 다음 파트인데 여기 되게 매력 있어요. 구성이 되게 신기해요. 좋아요. 여기 파트도 좋아. 근데 이 노래가 진짜 신기한 게 진짜 약간 신기하고도 예민한 게 그 여기 전조. 네. 아 여기. 진짜 박자가 엇박이 진짜 많아요. 제 파트도 그렇고 이게 그 문배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실 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이렇게 이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 파트도 그렇고 어? 응? 뻔한 박자가 아니야. 어, 응? 응? 약간 이렇게 될 파트가 좀 있습니다. 약간 알쏭달쏭한 매력 있는 친구예요. 원래 노래 제목이 가제가 레드 페라리였죠. 아 맞아요. 레드 페라리였죠. 다음 거 가민 체인즈. 가민 체인즈. 저 혼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이클 잭슨의 느낌도 살짝 나요. 이 트랙 그거에서 안 나요? 그 크리미널 약간 그런 마지막 앨범 있잖아요. 사후 앨범. 아 네. 마지막 앨범 네, 그렇고 사후 앨범 거기에 나오는 트랙들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좀 들을까? 이거 되게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박자 되게 희한해. 아. 여기 한 네 번 했던 것 같아. 아, 이 가민 체인즈 숨 언제 쉬실 거예요? 앞에 이러면서 이게 이러는 건 이게 의도된 숨참을 소리를 낸 거라 네. 뭔가 이게 가민 체인즈라서 진짜 사슬을 묶은 것 마냥 그래서 그렇게 느꼈어요. 여기도 원래 가성이었는데 국장님 한번 해보실래요? 진상으로? 해보실래요? 이래도 될까요? 이런데. 됐네요 근데. 부딪혀 이대로 내게 가져가는 죄 허물어진 틈 사이 왜곡된 트레저리 구원을 바라던 나의 소원 나 이 파트 좋아. 어 이 파트 너무 좋네. 뒤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네. 근데 오히려 브릿지 부분에서 저렇게 박자를 느리게 타면서 빌드를 시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릿지 그 시작 부분 형원이 민혁이 이어가는 곡이 너무 좋아.
날 수 없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 몰랐어요. 어우, 바로 또 곡자분의 또 노래가 나. 아, 저스트러브 강사랑. 어, 이번에 지분이 좀 돼요, 창규 씨. 지분이요? 네, 앨범에 지분이 좀 돼요. 아, 네네네. 네. 아, 대충 무슨 얘기냐면요. 네. 어, 우리가 이제 만남과 이별을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 이별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사랑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든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션우 형이 지금 군대가 간 상황이니까 막 뭔가 좀 아쉽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이럴 때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라는 느낌으로 썼어요. 어떻게 보면 이별 같은 그런 가사거든요. 가사만 딱 봤을 때. 네. 근데 저는 뭔가 그 이별 같은 느낌을 너무 슬프게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자. 뭐 최선을 다해서. 저 가사만 듣고도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이 파트도 좋아. 사랑을 해. 오, pull up, girl. I just wanna love 를 해놨네. I just wanna love. 제가 접음을 좋아하거든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I just wanna love. 그리고 아까 그 나레이션 Let's just love like it's forever인데, 이거 딱 그 프리뷰 앨범 나왔을 때 Let's just love is forever 이렇게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어, 그래? 그래서 왜 그렇게 돼? 왜 그렇게? 와, 그런 전혀 선정적인 의미가 아닌데 좀 억울하긴 했어요. Just love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긴 한데.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가사를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날 잊지만 말아줘. 거친 파도가 우리를 뒤로도 난 두렵지 않아. Don't worry, I'm here to stay. Stay. You got me always. 난 너의 곁에 항상 머물게. Pull up, girl. I just wanna love. 아쉬울 시간에 더 깊이 사랑을 해. Ooh. 이게 원래 싸비가 되게 안 나왔어요. 뭔가 계속 너무 안 나오다가 한 번은 그냥 작업실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생각해봐야겠는데. 근데 이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훅이 만들어졌어요. 어, 좋아요. 저는 약간 요즘에는 저만 느끼는 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노래를 하면 뒤까지 엄청 뒤가면 진짜 바쁘잖아요. 브릿지, 뭐 맞죠? 애드립에 폭풍. 그래서 제가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대. 요즘에 제가 느끼는 약간 뭔가 더 뭐라 해야 될까? 더 센스 있는? 더 센스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뭔가 빌드업을 통해서 뒤에 가서 터트리는 것보다 비워내는 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이런 노래처럼 비워내는 게 더 센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더 약간 더 트렌드처럼 느껴져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넘어가죠. Mercy. Let's go. 오, 딥해요. 아, 확실히 그 모든 곡들을 포함해서 이 곡 듣고 아, 진짜 딥하다. 앞에가 생각보다 그닥 딥한 게 없어요. 그리고 형원이 형이 이거 무슨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썼다고 그랬는데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아 맞다. 그래서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였나요? 해가지고 형원이 형이 계속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아, 진짜 생각나는 것 같다. 그리고 기현 씨 이거 잘 불렀다고. 네. 자기가 이 노래예요.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요? 원래 뒤에도 이것도 이렇게 이거 이것도 뒤에 원래 이렇게 안 빠져 있었어요. 그때는 쌩으로 팍 나오니까 아가 아니라
이렇게 갔다고? 아니 멀세바와 이게 지금 뒤에서 음악이 들리는데 아 믹싱이? 어 믹싱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녹음할 때는 완전 이렇게 딱 그 그냥 뭔가 위압감 있게 나와가지고 그때는 더 들을 때 너무 잘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니터 켤 때는 다 거의 생으로 들리니까. 맞아요. For my sake. 나는 너의 자비를 를 위해서 기도 날 꺼내줘 널 say 어둠의 끝에서 기도해 I beg your mercy 오 진짜 이게 약간 코드 자체가 mercy 확실히 형원이 형 곡에서 형원이 형 파트가 자기가 그 알고 있는 음역대라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한 그 원래 톤을 찾긴 해요. 그 곡자들의 버릇이에요. 맞아요. 자기가 자기 노래에서 가장 편한 파트를 가져간다. 뽐내지 않아도 되니까 난 편한 거 하겠다. 이런 맞아요. 리플리 라이프 오브 리플리일 거예요. 네, 리플릴 거예요. 와, 진짜 엄청 다크하네.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약간 성당에서 다 꺼진 새벽 불 다 꺼진 새벽 성당 촛불 몇 개 키워져 있고 홀로 이렇게 살짝 그 유리창에 금가 있고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 나는 사랑을 가졌다. I got love. 러브가 맞네. 아, 두 개밖에 없구나. I got love. I got love. 환하게 웃어줄 때 또 너가 안아줄 때 I love it. 제일 뭔가 뭔가 노림이 앨범 중에서 제일 귀여운 트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좀 귀여운. 근데 제가 저 이거 곡이 녹음할 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아 진짜요? 이날에 목 컨디션이 갑자기 완전 확 안 좋아져가지고 저도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접지가 계속 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You made me wake up. 아마 이게 거의 제일 마지막쯤이었을걸요? 트랙도 마지막이지만 녹음 스케줄도 거의 마지막쯤이었을거예요. 샷네. 불러볼라 하면 다 틀려. 저도 수록곡 잘 몰라요 가사. 제 가사도 가끔 헷갈릴 때 많아서. Jus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너가 멀리 멀리 멀리에. Call me, call me, call me. My darling, darling. 너가 보고 싶은 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은 날 내가 노래를 하고 너가 듣는 날 또 춤을 추며 웃고 농담한 마니의 웃는 표정에 난 하루가 모자라 Baby I miss you I feel you I need you yeah. Encore more encore 내게 넌 하나뿐인가 너 I love you 잠겨도 난 너를 바라볼 때면 시간이 멈춘 듯 영원할 것 같아 여기가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전곡 중에서 시간이 멈춘 듯 영원할 것 같아
더 뭔가 샤하게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제가 그때 목 상태가 되게 뭔가 아, 목지가 안 되니까 뭉글뭉글하게 나와가지고 참 아쉬웠습니다. 아니 좋은데요 근데? 좋네요. 이렇게 쭉 1번부터 7번 트랙까지 저희 몬스타엑스 10집 No Limits의 전곡을 들어봤습니다. 뭔가 진득하게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발매됐을 때 물론 듣기는 하지만 네. 뭔가 계속 우리가 만들고 투자를 했던 시간들 때문에 그 딱 냈을 때는 막 그렇게 많이 듣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쵸.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네요. 이 앨범 곡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다들 뭐 다 저희 새끼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음악적 색깔에 가장 잘 맞는다고 제 거를 배제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거를 배제하고 저는 Ride With You가 좋아요. 그러면은 대본에 Rush Hour라고 써 있거든요. 저희 Ride With You로 들어도 될까요? 주원이 형 삐질 텐데. 아 우리 처음에 처음에도 듣고 앨범 소개도 듣고 여기 또 들어서 세 번째라서 보였어요. 아 근데 기현이 형은 뭐가 제일 좋아요? 저도 Ride With You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Ride With You를 듣고 예. 황홀한 이 밤에 한계 없는 속도를 지켜 엔진은 과열 중 숨막히는 긴장 그 속에 빠져 멈추는 건 내가 원치 않아 비로소 우린 하나가 되어 Hey you look at me 자너가 원하는 거 가자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이끄는 거 이제 전방 출시 카피로 track 시간은 언제라도 환영하지 Highway 위로 펼쳐진 서킷 Only with me tonight 더 달려 올라타봐 Come on in 빠져들어 Thrillin' 정막한 밤을 깨워 Zero to one 울려 퍼진 심포니 바람 속에 짜릿해진 떨림 나와 함께면 난 뭐든 좋아 길게 뻗은 더를 ride with you 턱턱턱턱 어디까지 원해 밤을 넘어 너의 마크까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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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해진 소리 그려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run away 짙어진 어둠 속에 빛이 된 넌 흐려보여도 한 줄기 headlight yeah. Guess you know Guess you know It's only the line in me out of control Losing my mind 정도란 건 없어 솟구치는 충동을 내버려둬 손을 넘어 내게 과속을 해 속도 제한 없는 나는 주체를 못해 I'm good, I'm down for it, you wanna ride with me 스릴은 언제라도 환영하지 Highway 위로 펼쳐진 서킷 Only with me tonight 더 달려 올라타봐 Come on in 빠져들어 Thrillovin 정막한 밤을 깨워 Zero to one 울려 퍼진 심포니 바람 속에 짜릿해진 떨림 너와 함께면 난 뭐든 좋아 길게 뻗은 거리 ride with you 턱턱턱턱 어디까지 원해 밤을 넘어 너의 맘 끝까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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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해진 소리 흐려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run away 턱턱턱턱 어디까지 원해 밤을 넘어 너의 맘 끝까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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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해진 소리 흐려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run away 볼륨을 올려 황홀함이 내게 몰려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내게 말해 I take you this 한계를 넘어 여긴 오직 너와 나와는 둘 뿐 Let's go right tonigh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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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봐 Come on 이 빠져들어 thriller 점점 가까워져 널 향한 맘에 울려 퍼진 심포니 바람 속에 짜릿 어디까지 원해 바람 넘어
속에 살아 no way 톡톡톡톡 어디까지 원해 밤을 넘어 너의 맘까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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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해진 소리 너를 데려갈게 새로운 곳에 run away 몬스타엑스 기현 IM의 심야 아이돌 네, Ride With You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낮에 나온 몬스타엑스 새 앨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펜스 잡고 1열 친구 따라 콘서트 보러 갔다가 모내게 입덕한 사람인지라 아. 대면 콘서트가 너무나 고픕시다. 고픕니다. 그래도 곧 올해는 꼭 콘서트장에서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날을 기대하며 이번 앨범 곡들 중에서 콘서트 무대가 제일 기대되는 곡은 뭐예요? 폭우처럼 몬베들이랑 뛰어놀 수 있는 곡도 있나요? 와 궁금쓴. 저는 아마 아웃 초반이지 않을까요? 아웃 초반 하고 달리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야. 제일 신나는 거는 아마 아웃 초반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뭔가... 창규의 특집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아우터반 갔다가 전 갔다가 이제 폭우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폭우 존 아우터반 우리 로데오 또 뭐 있죠? 거의 EDM 파티인데요. 그니까요. 그때 뭐 형원이 형 뭐 그 딱 테이블에 있고 위기위기 하면서 이제 아 형원이 접었잖아요. 아 그런가? 여기 H가 은퇴하셨어요. 아 예. 네. 그렇군요. 예, 제가 엔터 시켜버리죠 뭐. 기현 씨가. 예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키죠 뭐. 이제 아니 뭐 아니면 자기 하겠죠 뭐. 기현 씨는 DJ 할 생각 없어요? 저요 없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네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에. 네네. 자 듣고 더블로가님. 듣고 더블로가. 듣고 더블로가. 갬블러 뮤비에 나왔던 경찰차가 러시아워 티저에도 나오던데요. 뭐야 뭐야 이어지는 거야 뭐야 궁금하지 뭐야. 뭐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알아요? 번호판 똑같은 거? 아 그래요? 네. 아, 그 디테일은 몰랐네. 그 경찰차의 번호판이 똑같습니다. 아 근데 안에 그 경찰차 안까지 진짜로 완전 리얼이던 리얼 경찰차처럼 돼 있어요. 안에 이 문부시는 쇠 이걸 이렇게 양쪽 이렇게 쇠를 잡고 이렇게 빵 쳐서 문 여는 거 있잖아요. 해머 네. 해머 맞을 거예요. 해머도 두 개 양쪽에 의자 이렇게 있고 네. 의자 이렇게 철창도 있고, 있고 철창 위에 이렇게 걸려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리얼이다라고 되게 흡족하면서 촬영했습니다. 네, 넘어가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님. 창균이 곡에는 지문이 있다는 말 어떻게 생각해? 하이라이트 공개됐을 때 크레딧 안 보고 들어도 이 곡은 창균이 곡이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 기현이가 생각할 때 이게 창균이 음악이다 하는 것과 창균이가 생각하는 창균이의 지문은 어떤 걸까도 궁금해. 기현이 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어. 그 약간 그래서 아까 그 아우토반 제가 아까 아우토반 얘기하다 그 얘기했나요? 네. 그렇죠. 아우토반은 조금 뭐 다른 약간 전 같은 류긴 한데 전보다는 조금 덜 신난. 네. 좀 더 그 각이 잡혀져 있는. 네. 근데 또 창균이의 원래 색깔은 제가 생각하는 창균이의 그 음악 약간 음악적인 지문은 섹시하고 약간 다운된 거에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좀 합쳐진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창균 씨는 뭐라고 생각해요? 제 질문이요? 저는 일단 제 거 할 때는 기현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거의 그런 색깔을 가져가는 것 같긴 한데 팀 거를 만들 때는 최대한 타협을 합니다 일단 그 몬스타엑스 앨범 안에서 가져야 될 색깔 같은 거라든가 이런 장르는 꼭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장르를 안 하고 다른 장르를 한다든가 싶어가지고 하면 뭐 지금처럼 아우터반이라든가 저스러브 같은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좀더더 많이 타협을 한 거는 저스트러브라고 생각을 하고 아우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저스트러브는 정말 좀 쉬운 느낌으로 쓴 거라서 살짝 제 거 안에서 해피 투 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해피 투 다이 알아요? 뭐라고요? 아니요 창규 씨 앨범에 있는 네네네 알긴 알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불러보라 그러면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안 불러도 돼요 안 불러도 돼요 불러보라 그러면 모를 것 같아요 힘들죠 모르죠
수록곡이잖아요. 네네. 네. 아, 뭐 그런 느낌입니다. 갑자기 훅 찌르지 마요. 아, 당황하니까. 네. 아니, 궁금했어요. 네. 그냥. 자, 듣고 더블로 가. 아, 이분도 또 더블로 가네. 아, 똑같은 분인데? 아, 그러게. 네. K-POP이신 기현님에게도 이번 앨범 녹음할 때 어렵다고 느낀 파트가 있었나요? 아까 그 노래 중에 저희 노래 중에 저기 멀려간 밤에 감미인 체인스인가? 솔직히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힘든 건 없었고 그냥 그때 그날 이제 목 컨디션 안 좋아서 아갈러브가 조금 그 표현이 안 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컨디션이 안 따라주는 게. 그거 말고는 뭐 괜찮았습니다. 실버벨 은근히 도입부 여정에는 올 EM 그래서 미국 앨범 들으면 시작할 때부터 그쵸. 딱 너무 좋았는데 이번 앨범에도 도입부 여정이 된 아이 그러네? 미국 앨범 때도 은근히 많네? 네 그쵸 미국 앨범은 이제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좀 하이노트를 치기 때문에 제가 맞출 수 있는 파트는 거의 벌스. 앞쪽에 치중된 거 벌스 1, 벌스 2? 네 맞아요 네 이번 앨범에 제가 앞부분 뭐가 있죠? 네 자리 잡은 게 아웃 아니 뭐야 라위주 네 이 곡 이 곡입니다. 한 곡밖에 없나요? 잠깐만. 네 도입부는 그러네. 제가 이 곡입니다. 자 damn 겨울의 파도. 겨울의 파도. 이번 앨범도 타이틀이 주원 씨 곡인데 타이틀 선정 과정이 궁금해요. 처음부터 주원 씨가 타이틀 쓰기로 어느 정도 정하고 시작했나요? 아니면 냉철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타이틀로 정해졌나요? 저번에 이제 갬블러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다른 곡들이랑 다 붙여봐 놓고 했는데도 이제 갬블러가 진짜 훨씬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제 갬블러가 딱 된 거고 이번에는 저희가 막 스케줄로 바쁘게 하고 있을 때 저는 부사 형님한테 들었어요. 부사 형님한테 정해졌다고 들어가지고 그럼 한번 주원 씨가 전에 한번 들려준 적은 있는데 이 노래를 완성된 거 말고 어느 정도 가이드도 완벽하지 않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각 잡히고 막 이렇게 느낌 때, 느낌 잡힐 때 들려온 적 있는데 그래 이거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부산에서 들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다른 곡도 다 들려달라 했거든요. 네. 제일 좋았어요. 그래요? 네. 러시아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다른 곡들은 못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요청해서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나 주원이 곡보다 뭐 더 좋은 곡이 있으면 주원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어쨌든 맞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좋은 더 퀄리티를 내야 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들어봤는데 주원이 곡이 딱 들어도 아 이거 러시아가 제일 낫다 저 러시아가 딱 타이틀이네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그냥 저도 주원이 형이 사전에 들려주긴 했는데 네. 이거 타이틀로 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좋고 말고를 떠나서 듣는데 힘들겠다? 언제셔? 언제 쉬지? 아이고 형 너무 힘들겠는데? 이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영상통화로 페이스타임. 주원 씨도 자기가 이제 이번 러시아어 말고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또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빡센 곡은 이제 좀 자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얘기를 했어요. 간곡하게. 형 다음 거는 제발 좀 주원이 곡의 특징이 이제 네. 처음 끝까지 우와 이거잖아요. 네. 이게 우와가 아니고 우와 약간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네, 딱 그 느낌입니다. 이게 그 자기 성격하고 맞아요. 평소에 무대할 때 나타나는 성격이랑 사실 이번 곡 들으면은 다 멤버들 성격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 곡 맞아요, 개인 맞아요. 뭐 아무래도 자기가 쓰는 거다 보니까. 뷰티풀 마인드 멤버들 곡 중에서 가이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곡은 뭐예요? 너무 완벽했거나 뭔가 놀라운 포인트가 있었거나 그리고 가이드 버전 공개해 주실 생각은 없나요? 조금이라도 듣고 싶다. 나 핸드폰 어디 있지? 제가 창균이 거 가이드 들려드릴까요? 제 가이드 아우트만 말고 쳤어. 근데 저는 그 가이드를 딸 때 거의 음원만큼은 아니지만 그니까요, 맞아. 거의 완성된 부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가이드가 엄청 많아요. 아, 보내주기 전까지? 네, 제 목소리, 뭐, 누구 목소리, 형 목소리 해가지고. 근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거 윤석이 형이지? 맞아요. 잘 버전도 있어요. 아, 창희 씨 버전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버전이 그거 하고 멀시도 한번 들어야겠다. 전 멀시 듣고 살짝 겁났었거든요. 찾았어요? 찾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들려드릴까요? 네네네네네. 이게 멀시인데 형원이랑 같이 하는 아, 형 성함 또 까먹었네. 저스틴 오형. 아, 저스틴. 아, 왜 이렇게 까먹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이제 외국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컬 분이 여성 외국 보컬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듣고 야 이거를 이 들으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남자 키가 돼 이게 이랬는데 좀 더 내렸어요. 그래서 안 키인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유통기한 만료. 아, 파일 유통기한이요? 뭔지 알죠? 저장기간 말이에요. 아, 네. 네. 유통기한. 아, 아니 이거 뭔지 알 거예요. 그 저장기간 말이에요. 아, 뭔지 알아요. 네, 만료되는 거. 네. 아쉽네요. 그 다음 거? 아, 0078 으악! 러시아워 4행시 부탁드리옵니다. 아, 형원님의 엘리게이터 5행시로 입덕한 사람으로서 안 하고 넘어가면 아. 왠지 섭섭할 듯. 형원이 엘리게이터 5행시 저 가끔 봐요. 이게 뭐라 했지? 에리 엘레강스 엘레강스 하고 미 아 뭐 이가 뭐였지? 이가 생각이 안 나네. 걔가 게르마늄이었고 게르마늄이고 이게 토할 때 터무니없는 아 이게 바로 터무니없는 소리 레스키릿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예, 찢었는데 이런 거 시키고 저희 이런 거 못해요. 해보시죠. 그래도 러시아어 기현 씨 한번 해보세요. 저 보세요. 뭐 빼진 않으니까. 하나 둘 셋 러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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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보고 싶어요. 오 아 아직도 건강하게 잘 있죠? 워가 궁금하긴 하다. 워 와이니 러시아에서 워로 할 게 없잖아. 어떡해요. 중국으로 다국적으로 가는? 다국적으로 가야죠. 월드와이드. 청시 한번 할래요? 저는 이것보다 가능해요? 잘할 자신이 없어요. 가능해요? 너 Love you. Love you. 시 시간이 지나도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Love you. 시간이 지나도 오케이. 아 아직 워 워이니 괜찮죠. 워하이니 워로 워하이니밖에 없어요. 그렇죠. 워 뭐 워라벨 할 수는 없어요. 워라벨이 참 좋네요. 뭐 이런 거 할 수 없고. 아 러시아어 시간 약속 아 어 워라벨 아닙니다.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아니요. 오케이 넘어가요. 몰랐는데. 네. 자 이쯤에서 저희 마무리 대충 얘기하고 네 몬섹스의 아우터반 들어보시죠. 아우터반 흐르는 긴장감 속 터질 듯한 이 질주 I know you can read my silhouette 걷잡을 수도 없이 Oh yeah Don't touch me I'm feeling Don't touch me I'm feeling Don't touch me I'm burning 내게 맥시멈 No, let it burn 다 너에게는 난 I want you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강하고 거대한 존재일 경우에는 나의 그런 마음이 조금 머쓱하기도 하다.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당신을 응원해. 나는 너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삶의 보람과 행복으로 돌아오길 바래. 에너지를 모아 장풍을 쏘듯 쉬고 있던 마음들을 주섬주섬 담아서 어디론가 보낼 준비를 한다. 내가 동경하는 너에게, 나의 존재를 모르는 당신에게. 알아주지 않아도 되고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는 그런 순수한 응원이라고 하기엔 나의 마음은 조금 덜 순수하다. 내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주의 먼지 같은 나지만 당신의 눈에 들어가서라도 존재감을 보이고 싶었던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몬스타엑스 기현 IM의 심야 아이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몬스타엑스의 원데이였습니다. 네. 컴백하고 첫 라디오. 그쵸. 첫 심야 아이돌이죠. 네. 축하를 이렇게 잔잔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맞이한 것 같네요. 아, 그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네. 아우토반에서 제가 더 세게 밟아도 약간 반 이렇게 하거든요. 네. 더 세게 밟아도 반 이런데 혹시나 네. 저도 약간 이런 거 거슬려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왜 빈대 브로 하냐 아, 이런 게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건 독어로 했을 때는 브로 간다, 예, 아우토 반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아니 뭔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가끔 이런 거 거슬리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아, 좋았어요.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을까봐 아 저 같은 분 있을까봐 혹시나 저거 반인데 왜 반으로 하지 막 이렇게 왜 V 발음으로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우토반은 이제 독일에 있는 도로다 네, 보니까 독어다 보니까 네. 아우토반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심야에도 체크아웃을 할 시간인데요. 예. 뭐 이제 시작인데요, 뭐 활동. 네, 이제 시작이죠. 예, 네, 저는 이제 하루 빨리 검은색머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관리도 힘들고요. 네. 보색 샴푸 써야 되잖아요. 아, 그것도 그건데 손에 떼끼면서 이제. 그렇죠. 오 마이 갓. 여봐, 저기 뭐야 세수를 하고 이제. 딱 물기를 닦고 보면은 여기 주황색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또 그러면 또 막 하고 머리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 또 클렌징 폼 묻는 자리만 또 허옇하고 맞아 색깔이 빠져가지고 참 힘드네요. 하지만 몸베베들이 좋아하는 거 알기에 열심히 한번 유지해보겠습니다. 심야 아이돌이 바로 재방송이 이어지죠? 그쵸.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하고요. 뮤직앱 바이브에서는 첫 회부터 지금까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네 이제 주말인데 말이죠. 네. 원래는 심야에도 없다고 많이들 아쉬워하지만 저희가 활동 중이니까 음악 방송들이 많잖아요. 이제 우리 실컷 보면서 안 아쉬워하다가 그리고 또 월요일 되면 다시 우리 심야에도로 다시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월요일 무슨 날이더라? 아무 날도 아니던가? 무슨 날이죠? 심야에도 만난 날이죠.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래요. 네. 그래요? 예. 근데 뭐 사실 저도 뭐 민혁이랑 비슷하게 저 막 생일에 큰 의의를 두지 않은 아니에요. 몬베베가 의의를 크게 드니까 그게 참 감사하죠. 네. 의의를 더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냥 별 탈 없이 넘어갔으면 그게 가장 좋은 생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일에는 아마 저는 뭐 했죠? 저희 한국에 그때?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이번 다음 생일? 네네. 메이비 이번 생일에는 기억이 안 나요. 어땠는지 그때 가보서 한번 체크해보죠.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끝곡은 몬스타엑스 Just Love 그냥 사랑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퇴근합니다. 시간에 더 깊이 사랑을 해 Oops girl I just wanna love 아무 말도 하지 마 어서 사랑을 해 흘러왔던 시간 위로 돌아봐 찬란한 우리 언더 자연스레 시선 위로 우린 같은 곳을 항상 바라보니까 불안해하지마 난 너의 곁에서 네 그랬던 몇번 사랑한다고 말할테니까 아픈 날 이유도 기뻐하는 날도 당연히 오겠지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도 언제나처럼 늘 그랬으니까 불안해하지마 난 너의 곁에서 네 그랬던 몇번 사랑한다고 말할테니까
just wanna love. 아쉬울 시간에 더 깊이 사랑을 해. Ooh. Just love, girl. I just wanna love. 아쉬울 시간에 더 깊이 사랑을 해.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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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최선을 다해서 love, huh?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없게. 지금 오늘의 너를 사랑할게. 지금 두 손을 놓지 않아. 난 더 잡을 테니까 너 더 날 잊지만 말아줘. 거친 파도가 우리를 뒤로도 난 두렵지 않아. Don't worry, I'm here to stay. You got me always, you got me always. 항상 머물게. Pull up skirt, I just wanna love. 아쉬울 시간에 더 깊이 사랑을 해. Ooh. Pull up skirt, I just wanna love. 아무 말도 하지 마, 어서 사랑을 해. Ooh. Pull up skirt, I just wanna love. 아무 말도 하지 마, 어서 사랑을 해. I just wanna love.